나는 나는 불안형 애착 유형이다.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꼭 해결을 해야 되고,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내 사이가 틀어져 버릴까봐 두려우니까 같이 잘 지낼 수 있는데 굳이 그냥 넘어가면 서로 마음속에 안가쁨이 남은 채로 그렇게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쌓인 게 생겨서 언젠가는 끝이 나버릴까봐 상대에게 모든 걸 맞춰줘 보기도 하고, 아니면 서로 의견을 들어보거나 꼭 싸웠을 때 해결책을 내서 풀어야만 한다. 바로바로 그때그때. 나르시스트 애인을 만난 적도 많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회피였다. 나만 매달리고 힘들었던 이 관계를 끝냈을 때 나는 모든 게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내 인생, 내 반여자, 결혼까지 생각했던 미래의 모든 것들, 꿈들을 전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, 생각해보니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은 훨씬 많지 않을까? 난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다. 모든 걸 다 맞춰줬으니, 모든 걸 다 배려했으니 내 마음도 내 사랑도 비록 이용당했지만 그때 당시만큼은 진심이었기에 나는 모든 걸 다 했다. 그래서 후회는 없다. 근데 문제는 나는 불안형 애착 유형이라 항상 몇 년간 회피만 하는 그 쓰레기 나루 때문에, 그 나르시스트 때문에 내 마음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저 불안했을 때 미친 듯이 불안하다가 날 안아주는 잠깐의 그 희망 고문에 그 사람을 억지로 믿고 이해가며 그렇게 내가 믿기 싫은 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믿었던 것뿐이다. 그 사람이 떠나갔다. 난 괜찮아. 미래에 대한 불안감, 아무도 내 곁에 없지 않을까?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지 않을까? 인연이 있긴 할까? 운명이 있긴 할까? 우주가 날 싫어하는 거 아닐까? 이 정도로 마음고생 많이 했으면 우주가 진짜 날 미워하나 보다. 나 전생에 죄인이었나? 이 시간 동안 너무 아팠다. 내 혼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망가지는 것 같은데.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기분이다. 진짜 너무 힘들다 요즘. 이렇게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마음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나이 들고 죽고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실 것 같아. 내가 나이 들수록 당연한 이치겠지만 갑자기 그런 불안감이 들어. 헤어지고 이 시간 10시 11시 밤만 되면 미친 듯이 불안하고, 출근할 때, 자고 일어났을 때, 잠들기 전 회사에 억지로 버티고 버티는 느낌.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지옥같이 버티는 느낌이다. 그래, 난 불안장애다. 근데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모든 일에 책임을 안 지고 남이 상처를 받던 말던 내 신경만 쓰면 돼. 남의 감정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. 네가 울든 말든 신경 안 써. 하고 그냥 회피해버리는 그런 회피형 애착보단 훨씬 낫지 않을까? 나도 안정형의 사람을 좀 만나서 안정이 좀 돼보고 싶다. 물론 그런 게 쉽지 않겠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나아지고 싶어. 이대로 계속 고통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. 남을 힘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내가 싫어.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. 왜날 떠나는 거지?
근데 이제 이해해. 내가 자꾸 불안하게 만들잖아, 그 사람들을. 부담 주고, 불안하게 하고, 믿음을 자꾸 주게 요구하고, 애정을 갈구 하잖아. 스스로의 애정을, 결핍을 나 스스로 치울 수밖에 없다. 근데 나르시스트나 회피형, 나는 진짜 최악의 사람을 만나서 결핍이 치워지기는커녕 진짜 0.0002%도 치워지지 않았고, 오히려 100배는 더 전부 다 가뜩이나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이용당하고 나서 버려지니까 세상이 몇 년간 혼자 버티고 슬퍼하고 미련둥이 마냥 버텼고 그 결핍이 커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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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져서 한 번에 직격탄으로 맞으니까 정신이 붕괴돼 버렸다. 밖에 나가서 꽃 꽂고 머리에서 실릴레 팔릴레 헤헤 웃고 다니면 그거 나다. 그렇게 알아주시면 된다. 내 예전 결핍이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더 커졌다. 독립심도 있었는데 뭔가 예전 결핍이 훨씬 많이 생긴 것 같다. 내가 왜 그딴 인간을 만났을까? 시간 낭비했다. 돈 낭비도 했고. 해외에서 마찰이 과거 일뿐인걸. 그걸로 스트레스를 아직도 받고 있는 나도 미련하고 바보 같은데.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보단 그냥 극혐이고. 솔직히 약속 나 너무 어겨가지고 맨날 불안하게 만든 거. 내 괴로워하는 거 보고 웃는 거 억지로 막 즐기면서 뒤에서 웃었겠지? 그 너무 극혐이고 너무 소름 끼쳐. 난 그런 유형 사람 너무 싫어. 어쨌든 간에 난 진심으로 욕인 것도 아닌데. 모르겠다. 너무 불안하다. 하루하루 버티고 살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? 나 아직 젊은데 나이만 먹어가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모으면 되지. 이제라도 모으면 되지. 직장이라도 옮길까? 미치겠어. 불안해 미치겠어. 여러분 불안형 사람들 진짜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들이야. 그래요. 받아본 적은 있는데 주는 걸 진짜 많이 주고 안정되게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 없었어. 내가 불안하니까 나를 좀 안정시켜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다 회피형만 만나니까. 근데 내가 불안해하면 피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지친다. 이런 연애와 이런 마음 이런 사람 관계 인간 관계 그냥 이러다 죽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내 칭얼거리 듣고 싶지 않을 텐데. 어쨌든 우리 불안형 사람들 너무 힘내요. 저왜 진짜 막 밤만 되면 미친 듯이 막 불안해져요. 나 일어나서 나는 앞날에 대해 걱정하고 내막 긴장되고 어떻게 막내 오늘도 버텨야지 오늘도 버텨야지 언제 내 기분이 나아지지 언제 내 기분이 나아지지 언제 내 기분이 나아지지 언제 괜찮아질까 언제 괜찮아질까 언제 괜찮아질까 내 마음을 진정 좀 시켜줘. 이렇게 되면 트라우마 충격이 너무 컸어요. 솔직히 저 잠수입을 당하고 근데 또 당할지 몰랐지. 예전에 한번 당했었는데 거기다 환생의 차단의 잠수의 멘탈이 털려가지고 나 안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결핍을 남한테 치우고 싶진 않아요. 또 내가 누구 괴롭히게 될까봐 진심으로 사랑하면 나만 다치고 나만 항상 헌신하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싫어서 내 결핍을 스스로 애정 결핍을 채우려고 그 내가 너무 힘들었던 내 스스로 다친 거 안아주고 싶고 내 스스로 돌봐주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아닌 것 같고 난 일이나 바쁘게 해야 될것 같고 진정이 안 됩니다. 그냥 그래요. 맨날 무섭게 살아요. 나 공포증 생겼나 봐요. 공황장애에다가 정신병자 같죠. 보시면서 맨날 이 사람 칭얼거리기만 한다 보기 싫다고 그냥 구독 취소해 주세요.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헛소리 하면서 아 진짜 미칠 것 같아. 사람 믿는 것도 너무 무서워. 사는 것도 좀 그리 불안해. 자유 나의 불안감 없애주기 위해 유튜브에 불안장애를 검색해서 낫는 법을 좀 찾아봐야겠어요. 나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의 힐링. 그럼 안녕. 여러분 안녕.